나만큼 억울해요? 난 항상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기만 하는데. 가지 마요. 그냥 가기만 해봐. 나 정말 다시 남아.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. 지난달에 입적하셨습니다. 애태우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 갈 방법이 없습니다.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전 갈 수가 없는데, 계속 기다리면서 슬퍼한다면 차라리 저를 완전히 잊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자기야, 무슨 기억 같으신 거예요? 혹시 내가 기억하는 우리의 첫 만남이다. 찰나지만 그곳에서 선녀도 만나신 것 같고. 선녀요? 제가 선녀를 만난 게 아니겠죠? 그럼 내가 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? 나 미인인데 상도 받은 사람이거든요? 왜 웃어요? 기분 나쁘게? 아니요, 처음으로 처자가 미인이라 생각했어. 너 지금 나 미쳤다고 생각하지? 300년 전에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게 어이없지. 비망록과 함께 공개된 김붕도의 서신 한 통이 1694년 6월 실록의 사망으로 기록된 지 한 달 후 쓰인 이 서신에는, 이것은 당신에게 쓰는 서신인 동시에 나에게 쓰는 글이오. 처자 이름이 있어? 최희진이에요. 내가 아니면 당신이 혹시나 기억을 붙들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쓰는 걸. 근데 진짜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? 이번에 처자를 만나러 온 거요. 나를 왜요? 도움받을 일이 하나 있어서. 도움을 왜 앞에 나한테 받아줘? 이 세상에 아는 얼굴은 처자밖에 없으니까. 이곳 사람들은 어쩌고 이럴때 기쁘면요? 뭐 끌어안거나. 내가 이 부적을 우연히 얻게 되었을 때 당신을 만나 인연을 잇는 것이 그 과일지 모른다고 여겼고, 그 다음에 다른 세상에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이 그 과라 생각했으나, 이제야 뒤늦게 깨닫게 된 인간은 목숨을 구한 인으로 내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이 과였어. 왜 울어요? 어디가 아픈 거예요? 돌아갈 곳이 없어진 일, 진짜 과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. 뭐가 외로워요? 내가 있는데. 나! 나 있잖아요. 지상 최고의 미녀. 목숨을 얻으려면 다른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.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어. 그 중에 하나쯤은 갖고 갈 수 있다고 믿은 내가 어리석었을 뿐. 어디까지 잃어야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일까? 당신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. 그것조차 사치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. 그럼 넥타이 용돌아. 여인이 자신을 잊길 바랬던 남자. 아마도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겠죠. 그럼 그는 기억을 간직했을까요? 적어도 그는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